안녕하세요. SM 파인아트 갤러리의 사이몬입니다. 오늘은 작품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루트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루트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짧게나마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전시를 보러 가는 일도 많아서 여러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요. 흔히 뭐 갤러리 전시가 어디든지 있죠. 한국에도 정말 갤러리 전시가 많은데요. 또 해외 놀러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그런 전시회장이죠. 미술관이 대체적으로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그 미술관을 보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미술관을 지은 그런 공공기관의 그런 특색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뽕피두 미술관이든 루브르 미술관이 있고 뉴욕을 가면 모마가 있고 구겐하임이 있고 휘트니 미술관이 있고 다양한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미술관이 많이 있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곳도 좋은 전시를 많이 하고 제주도에는 본태미술관이라고 있죠. 강화도에는 헤든미술관이 있고 강원도에는 뮤지움산이라는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미술관들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미술관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을 가기를 좀 추천을 해요. 처음에는 혼자 가는 것도 좋고 혼자 가서 먼저 봐서 보고 그 전시를 느껴보고 그 다음에 둘 이상 같이 가면서 또 한번 보는 거죠. 두 사람 이상 가는 이유는 이제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비슷한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이 있으면 더 좋죠. 서로 이렇게 한 작품을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이고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보이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할 거예요.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생각들이 나오겠죠. 작품을 이제 많이 보려면 이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운동도 될 수도 있고 지식도 많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느낌하고 직접 가서 보는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루트로 이제 본다는 거지. 요즘은 잘 나와갖고 이제 VR이라는 걸로 3D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작품이 그렇게 보는 거랑 그냥 뭐 2D의 인터넷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거나 아이패드로 보는 거나 컴퓨터로 보는 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직접 이렇게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압도감이나 그런 느끼는 그런 감동이 정말 또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미술관 같은 곳에서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찾아가서 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또한 갤러리도 이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요즘 이제 아트페어 같은 것들이 많죠. 그런 아트페어는 정말 다양한 갤러리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죠. 어떻게 그 며칠 만에 그런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이제 아트페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런 것도 보고 국제 아트페어, 뭐 지역마다 또 아트페어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림을 구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국내에도 아트페어가 많아져서 무조건 가서 구경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집에 다시 와서 차분히 다시 대세금질하면서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 작가의 그런 영혼이나 생각, 성향, 성격, 뭐 백그라운드, 환경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왜 이 작품이 좋고 저 작품이 왜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것도 분석하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마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저 작품이 이렇게 유명하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추리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는지를 보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뭐 맞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지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작품의 컬렉팅하고도 같이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시다 보면 이 작품이 이 작품보다 더 비싼데 더 싼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품의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굳이 그런 금액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끌리고 좋고, 물론 금액이라는 것을 또 들었을 때 또 거기 때문에 매료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품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적인 함축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작품에 대한 그런 애증이 더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나, 깊게 연구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의 이런 틀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 보시는 분들이 많이 판단하시는 것도 좋죠. 요즘에는 또 스트리트나 그래피티 아트 같은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수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공사 현장 그런 벽에 그래피티 아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걸 보시면 그것도 참 재밌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트페어나 갤러리나 미술관,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다 쳐보면 나오니까, 그런 곳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그런 행사에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만나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